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간병기 총출동, 이 북한 경호원들의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죠. 네. 김정은이 오늘 도착을 하면서 주최국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미국 또 북한의 경호 전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네. 그러면 북한 경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정은의 근접 경호는 이른바 김정은의 친위대로 불리는 호위 사령부가 맞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V자 형태의 경호를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김정은이 탄 차량을 따라 구보로 이동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 내 어떤 특수부대도 김정은 경호부대에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적이 있을 정도로 인간 병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김정은이 묵는 호텔 인근에서 파란 넥타이를 메고 긴 우산을 들고 현장을 누비는 김정은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시크릿 서비스, 여기서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는 비밀 경호국, 이른바 시크릿 서비스가 맞습니다. 네. 대부분 석박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에 필요한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호팀답게 아예 미군 수송기로 최첨단 경호 장비를 들여와 경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차량인 캐딜락 원과 경호용 특수 차량을 이미 공수해놨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렬은 차량만 50여 대에 이를 거다 이런 예상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싱가포르 현지의 경찰 오토바이와 또 무장한 순찰차, 승합차 등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셨는데요. 네. 정상들이 묵을 호텔 곳곳에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들의 모습도 목격이 됐고 네. 장갑차의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싱가포르도 이제 경호 병력이 필요한데 여기는 다 용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경호는 싱가포르 경찰에 배속된 세계 최강의 용병이라 일컬어지는 네팔의 구르카 용병이 맞습니다. 네. 한 명이 40명을 제압한 일화로 유명한데요. 구르카족 용병은 첨단 장비로 무장을 하고 다니지만 전통의 그 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 싱가포르 경찰에 1,800여 명의 구르카족이 소속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내일부터 13일 사이에 비행기들이 싱가포르 상공 비행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또 센토사 섬 주변의 선박 통행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플러톤 호텔의 태극기, 뭐 실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호텔에 태극기가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김정은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묵기로 됐고요. 그렇죠. 정상회담은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데 한때 김정은의 숙소로 거론되던 플러톤 호텔 입구에 걸린 국기들을 놓고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어제 오전 이 호텔 입구에는 싱가포르 국기와 북한의 인공기,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중국의 오성홍기가 개항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들 국기와 함께 오후에 우리 태극기가 함께 개항이 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호텔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라며 혹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플러톤 호텔 측은 국기에 대한 그 우리 TV조선 취재팀의 질문에 I'm not sure.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보통 각국의 초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해야 호텔의 국기를 개양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고위급이 플러톤 호텔에 머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묵는 우리나라 초고위급 인사는 누구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데뷔 무산설 일축, 조민기 씨의 딸로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유명을 달리한 배우 고 조민기 씨의 딸 조윤경 씨가 본인과 관련한 소식에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조 씨가 연예계 데뷔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조민기 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겁니다. 조윤경 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통해 하루아침에 TV에 나오고 싶어 하다가 무산된 사람이 돼버렸다면서 본인은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며 또 본인에 대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도 넘은 댓글과 글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하려 한다면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윤경 씨는 지난해에 한 프로그램에 숨진 조민기 씨와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